여러분, 과학자들은요, 가설을 먼저 세우죠. 근데 가설 단계에서는 자명하다고 안 하죠. 실험을 거치면 자명해지죠. 즉, 개념과 체험이 만날 때 자명하다고 합니다.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시려면요, 개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체험도 있으셔야 돼요. 자,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? 개념만 있어요. 즉,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. 자, 어떻게 돼요? 개념은 있어요. 뭐 계란 넣고 뭐 하고. 근데 재료를 만나면 떨립니다. 손이 떨린다고요. 왜? 체험이 없으니까. 그걸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? 나 알아. 김치찌개 만들 줄 알아. 글로 봤다는 걸. 그걸 안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찜찜한 거예요.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. 찜찜함이 있을 때는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. 다 아는 건 아니다. 자, 체험만 있어요. 할 줄은 아는데 설명을 못 하세요.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? 재료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말을 못 하면요. 이것도 안다가 못 돼요. 제대로 안다는 아니에요. 자, 제대로 안다는 건 뭐라고요? 체험을 했고 그 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,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. 이건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.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. 본능적으로. 여러분 애들도 다 알아요.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말로만 하고요, 행으로 안 보여지면요, 아니라고 할 겁니다. 그건 아니에요 라고. 뭔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. 모자라면요, 그 기준에 모자라면 아니라고 그래요. 그 기준을 연구해 봤더니요, 자명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 자명함이라는 건요, 체험 플러스 개념일 때, 개념일 때만 우리 내면에서 생기더라고요. 그럴 때 내면이 밝아져요. 시원해지고요. 실제로 감정적으로도요, 되게 기뻐집니다. 뭔가 의심이 풀렸다라는 기쁨이 와요. 자명하다. 그게 안 오면 가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시고 막 답을 내려도요, 억지로 지어짜낸 답은요, 기쁘지가 않아요. 이게 답이야 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기쁘지가 않고 확신이 안 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자명한 걸 되게 중시하셔야 돼요.